네, 최근 하남시가 유기견 보호소에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호하던 동물을 잃어버려도 신고하지 않는 등 기존 위탁 업체의 운영 문제 때문인데요.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위탁 방식 센터 운영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남시가 직접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건데요. 오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남시 미사섬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35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로 30마리 정도까지만 보호 가능한 규모인데 현재 정원보다 10마리 넘게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의 성장으로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동물 또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용할 수 없게 된 또는 그나마 보호 중인 개들에게도 안락사라는 위기가 늘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양지 보호소로 가서 이제 안락사가 됐잖아요. 근데 몇 개월을 같이 저랑 함께한 애들이 그렇게 될까 봐이 말고도 또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안락사 당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남시 보호소가 그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데리고 있다가 입양을 보내줘야 한다. 유기견 보호의 목적은 입양입니다. 그래야 안락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시설의 규모도 키우고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빨리 입양을 보내고 좋은 가정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호 시설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근 구리시의 경우 하남시의 3배 가까운 9,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시설에 200마리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양평군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875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로 지어 1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업무에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이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활동해온 자원봉사자들의 하남시 직영 전환 호소의 인터뷰로 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소 운영이 본인의 어떤 생계거나 수입의 수단이 되면은 아이들을 사실상 입양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인도적 처리를 하거나 빨리 내보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위탁 운영 자체가 사실상 아이들을 돈으로밖에 볼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님이 이번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직영보호소가 될수 있도록 동물복지 롤모델을 하남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제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